아, 오늘 존나 피곤한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쉬려 하다가 선물 받은 것들, 또 구매한 것들 마실 거 위주로 갖고 와봤습니다. 하나 먹어볼 거고. 먼저 오늘 일단 먹어볼 거는 이거 마카롱 EX. 제가 피곤한 걸 알고 있었는지 얼마 전에 친구가 하나 선물로 줬습니다. 뭐 펀딩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되게 이쁘죠? 뭔가 했더니 이게 약간 홍삼정 같은 그런 뭐 정이에요. 되게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하루 한포 스팀팩 1개 돌파. 아직 먹어보진 않았고 마카롱 X라는 건데 여기 안에 마카 농축액, 외국의 과일 같은 그런 거겠지? 뭐 페루산이라고 하던데 일단 요거 하나 먹어볼 거고, 요건 요새 운동을 한다고 구매를 한 건데 프로틴 워터가 나왔더라고요. 프로틴 파우더, 프로틴 뭐 볼, 쉐이크, 뭐 단백질 고용분이 들어간 게 진짜 많은데 물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 먹어봤는데 포카리 스웨터 약간 그런 맛인데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는 재미난 제품이 있고, 요거는 또 동대문구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주류 편집샵인 이제 셋지리쿼 사장님이 가게 홍보를 해달라고 저한테 하나 선물을 주면서 협찬 아닌 협찬을 받은 그런 페르네블랑코 비터 리큐르라고, 씁쓸한 맛이 나는 이탈리아의 그런 리큐르 술인데 제가 맛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조만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온 김에 자랑하니 자랑을 하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 프로그램에서 지난 시즌에 이제 무사히 운동 프로그램 한 달을 끝냈더니 선물로 이런 걸 보내줬습니다. 또 비누 클래시베어, 이거는 드라이브리스, 이건 치약이에요. 그래서 마침 치약이 필요했는데 이건 되게 딱 맞게 선물을 받았고, 사실 비누를 뭐 쓰나? 거의 비누를 안 써가지고 이거 지금 봤는데 이거 황토 비누네. 아우, 이제 일하다가 밤이 됐는데 진짜 너무 피곤한 거야. 이제 집에 가 바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쩔어 있죠?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를 하나 먹을까 하다가 이게 있는 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먹으러 온 김에 카메라도 켜보는 생존이죠. 이거 처음 받았을 때 디자인이 일단 엄청 예뻐가지고 저는 이게 뭔지 전혀 감이 안 왔어요. 제품 유형은 액상차로 돼 있네. 하루 한 포만 먹으라고 나와 있고, 마카 농축액, 뭐배 농축액, 타우린, 우리가 좋아하는 타우린도 있고, 그거 외에 또 각종 한약재, 뭐 천궁, 숙지황, 뭐 뭔지도 모르겠다 이런 거는 막 계피, 당귀, 뭐 아무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피곤하고 배고파가지고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로켓이 있거든요. 이거를 까면 이렇게 로켓이 날아가는 모양이 됩니다. 디자인은 정말 신경 써서 만드셨구나. 런치 스피즈 앤 리런치. 발사하시고 쥐어짜고 다시 발사하세요. 뭐 이런 거 아시아 뭐 홍삼 그런 거 있지 않을까? 배가 들어가서 그러나? 약간 배향이 나네. 리런치 할수 있겠죠? 사실 먹고 싶은 건 지금 이건데 요거는 내일이나 아무튼 여기까지.